김하중 씨라고 혹시 아시죠? 작을 하죠.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. 근데 요새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신정을 봤을 때 그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. 팬이세요? 엄청 좋아했었죠. 아 그렇구나. 말이야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겉은 화려한데 되게 소박하다? 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, 이렇게 만인간한테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,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,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. 우리 왜 전원일계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? 누구요? 전원일계 김혜자 선생님. 아, 예, 예. 그분처럼 연기는 하긴 하는데, 그러니까 연기는 내 일단락처럼 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내 사상도 되게 중요하고, 약간 그런 같은 맥락 같은 것도 조금 보이고, 내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는 해요. 그리고 첫째, 뭐, 구설을 만든다든지, 뭐,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자기의 그, 왜,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 성격을 잘 발휘를 못해서 뭐, 기분 변화가 많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충동적인 게 많거나 좀 그런 게 많잖아요. 네. 이분은 충동적이거나 뭐, 폭발적으로 내가 너 이랬으니까 자기,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직성이 강하다라는 건 없고, 그, 뭐라 그럴까, 왜, 우리가 이제 딱 대본을 보면은 그 대본에서만 빠져서 하는 사람?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자기가 자기 직성에서 나는 연예인이니까 이렇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? 그리고 뭐 올해 또 쉽게 해서 뭐 작품 활동도 좀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? 네네.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운이 그렇게 나쁜 운도 아니고 괜찮은데,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름이, 그러니까 뭐 드라마는 좀 뜰 거는 같거든요, 내가 봤을 때는. 아, 드라마를 찍어도? 좀 뜰 거는 같거든요. 근데 뭐 뜨는 거는 자기 이름이 올해는 많이 올라 급부상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한 내년이나 후반? 올해는 그렇게 뭐 자기는 어느 인지도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뜰 것 같은 느낌? 많이 보이긴 해요. 되게 내가 보기에는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잘 살고 뭐 금전에도 뭐 내가 뭐 그 환란이 있는 건 아닌데,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부모나 형제 자에 이렇게 뭐 복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, 그게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내가 식구들을 거느려야 되거나 내가 건세를 해야 되거나 좀 이런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속으로는 되게 많이 외로운데 시크하게 잘 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이네요. 외롭다. 외로워요, 내가 봤을 때는.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되게 차갑구나, 외롭구나, 나는 혼자 보다 생각이 되게 많고, 뭐 부모가 있다고 해서 부모로 어떤 케어를 받는 것보다는 부모들도 다 내 손이고 모든 게 다 내 손으로 모든 걸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, 내가 봤을 때는.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운은 있다는 거죠? 올라가죠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뭐 이렇게 뭐 계속 뭐 쉽게 해서 잠깐 뭐 반짝 스타가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내가 보기엔 연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 중견으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좀 뭐 슬럼프 있겠죠 하면서, 네. 뭐 주연에서 조연으로 이런 건 있겠지만 그게 뭐 끝까지 간다라는 내가 보기엔 많이 보이긴 해요. 결혼은 혹시? 결혼은요? 결혼했었나? 모르겠다.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. 모르겠는데 결혼은 내가 봤을 때 뭐 없지는 않다. 뭐 혼인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. 아, 나 지금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결혼했나 아니야? 나도 모르겠네. 갑자기 좀 물어보셔가지고. 결혼 운은 있어요? 혼인을 뭐 하려 그러면 하겠죠. 근데 내가 보고 왔을 때는 뭐 당장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자기만의 게 조금 많아 보이시는데? 아 그래요? 결혼했어요? 아니었어요? 결혼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. 미혼이라 나오네. 그래요? 내가 봤을 때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남자가 있어도 뭐 가정이 있어도 내가 보고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얼매 있는 게 조금 싫은 느낌? 조금 많아 보여요. 결혼 늦게 한다? 지금도 늦은 나이죠, 솔직하게 얘기해서. 지금도 빠른 건 아니죠. 그래도 뭐 잘하면 없다는 거죠? 잘하면 2-3년, 43년 넘기면 쉽지 않다라는 거. 아, 3년 넘기면 혼인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때 넘기면 쉽지 않다라는 거. 43? 알겠습니다. 네. 잘 되겠죠? 아, 잘 돼야죠.